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과 그의 일당들이 드디어 난리가 나게 생겼으며 재판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 7개월 만에 공개. 법조계가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점점 문재인에게 칼날이 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문재인의 5년은 주사파 세력들의 굴욕적이며 치욕적인 종북질의 5년, 여적질, 이적질의 5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재판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 법무부 장관 바뀐 이후 드디어 재판 공개. 법조계 칼날의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 에게. 자, 첫 번째 재판 이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 재판이 드디어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됩니다. 그간 베일에 쌓여 있던 재판의 쟁점과 충격적인 사건의 실체가 공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정권의 정의영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판 기일을 공개 재판을 공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충격 사건은 그동안 계속해서 뭉개져 왔었습니다. 또한 이 재판에서 정의영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김연철, 노영민 등 본인들은 의혹이 없다, 우리는 무죄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습니다. 한때 법조계에서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재인 전 정권과 관련된 이 충격적인 사건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충격적인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었습니다. 벌써 1심 이상의 재판 결과가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라고 법조계는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보수 정권이 탄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헌법을 어긴 큰 죄, 반국가적 범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진도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바뀐 이후에 이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또한 이번 재판 공개로 인해 문재인 전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어떤 이 관여했는지, 어떤 사건들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날 예정이어서 지금 그 칼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고 법조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도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작년도 2월 달 기소가 된 겁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 1차 공판 기일을 공개한 뒤 지난 5월까지 11차례의 재판을 전 국정원 차장 등 담당 직원 7명의 증인 신문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해 왔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신분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부의 결정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 7명의 증인 신문이 지난 5월 마무리돼 재판부는 다음 재판부터 공개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향후 공개 재판에서는 문재인 전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탈북 어민의 대한민국 국민 여부, 어민의 탈북과 북송 경위, 어민이 의사에 반해 북송됐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공개까지 할 예정이어서 문재인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이제 충격적인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위고해 북한 주민인 탈북 어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핵심 인물, 특히나 정우영 전 실장 등은 북한 주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장은 남북 관계를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려는 논리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고 해도 국내 수사와 재판으로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지만 정 전 실장 등은 국내 사법 절차로 처벌하기 어려워 북송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이 소식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과 국민의힘,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전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충격적인 탈북 어민 2명, 22살, 23살 2명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시킨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경악했나라며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법에 법과 원칙대로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이제 그 때가 다가온 것 같다라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익명의 소식통 역시 그동안 충격적인 탈북 어민 문재인 정권 북한으로 강제 북송 후 북한에서 참수 이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속도를 못 낸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이 사건에 대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부 다 무죄를 주장하며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그렇다면 역으로 이 사건은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논리냐라며 이제 이 사건 재판까지 공개
될 예정이어서 문재인 전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이 속속히 밝혀질 예정이어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분위기라며 그 끝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가 다음 재판에서부터 계속 모아지게 될 것이며 공개 재판에서 문재인 전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또 부정을 하고 발뺌을 하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을 늘여놓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관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에서도 여러분, 야, 참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한동훈 뭐 했니? 이원성 뭐 했니?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왜 마음고생을 했는지 알겠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냥 바로 때려버린 거 아닙니까? 윤반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거는.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 한 자들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이런 자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점점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